안녕하세요. 나를 싫어하는 X에게 한재인 역을 맡은 한은재입니다. 고맙습니다. 나를 싫어하는 X에게 이윤호 역할을 맡은 오윤이라고 합니다. 되게 활발하신데 그래도 내향인이실 것 같은 느낌. 뭔가 낯은 안 가리시는 것 같은데 긴장은 놓지 않으시는? 윤호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. 걔는 금붕어가 맞고요. 제가 제인이었다면 난 손절할 기회도 주지 않았을 것 같아. 살짝 제인이는 시크하고 뭔가 꽈탑에 멋진 선배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냥 해맑고 사람이랑 척지는 거 안 좋아하고 그런 편이라 평소 성격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재밌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가십거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? 제가 보고 경험한 걸 믿는 편이라 윤호도 약간 저보다 좀 더 마이웨이긴 하지만 스스로 느낀 그 감정과 정서들에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. 우선 이시고요. 이가 아니시라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. 전 이미 제 길을 다 빨렸거든요. 사실 제가 비흡연자여가지고 대본에 이제 라이터가 잘 안 켜진다를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너무 어색하게 했던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웃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제 이미지랑 똑같아서 혹시 저를 미리 보셨나?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똑같았어요. 사람을 뭔가 먼저 탐색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 같은 그런 타입이신 것 같아서 열심히 들이댔습니다. 그냥 저던데. 남들이 저를 봤을 때 생각하는 첫인상이나 아니면 부합하는 이미지상에 굉장히 흡사하게 거의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100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
그게요, 제가요. 무표정일 때 꽤나 차갑고 무섭다고 사람들이 많이 느껴서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면모를 보였을 때 사람들에게 좀 더 괴상한 웃음과 호감을 심어주면서 분위기가 환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 이런 끔찍한 혼종의 표정을 짓습니다. 해명합니다. 이미지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. 비슷한데 좀 달라요? 중성적인 느낌이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키가 클 거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키가 더 크시고 생각했던 이미지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. 저는 맞췄어요. 아 진짜요? 딱 상상한 옷보다 가을 밑에 가을 웜? 가을 웜. 그래서 가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그쵸? 맞췄지? 되게 저랑 좀 대비되는 이미지라서 오히려 더 케미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전 작품들을 재밌게 보셔서 이제 이번 작품도 보게 되셨을 텐데 그 기대에 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엑스를 보실 시청자 여러분, 이윤호 역할을 맡은 오윤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이 첫날 방송을 보시게 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. 열심히 즐겨주세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사랑해주세요.